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그리고 군산시와 서천군 사이 서해바다에 두 개의 인공섬이 생기자 지자체들끼리 기싸움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인공섬들은 한국을 먹여 살리게 될 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중국은 인공섬 개발을 통해 해양 영토 확장과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여러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며 주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이 인공섬들은 군사시설 및 항구시설을 설치하여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인공섬을 개발하여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공섬 건설 사례 중 하나는 오사카만에 위치한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이 인공섬은 국제 항공물류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태평양 한복판 오키노도리시마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자국의 해상 영토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인공섬을 활용하여 해양 영토 확장과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공섬 건설이 각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서해에 대규모 인공섬 두 개가 조성됐습니다. 바로 평택의 서부두섬과 군산 금난도인데요. 이 평택과 군산 두 도시의 인공섬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서해안 도시들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막대한 서방 달러 자본에 투자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시와 군산시가 핵심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군 기지의 위치 때문입니다. 평택시와 군산시에는 모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모적인 지원과 연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도시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물류 항만과 산업 집약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의 세계 최대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군산의 경우 군산, 익산, 전주가 연결된 거대한 메트로시티의 건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국민연금공단이 입주한 이후로 이 지역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접한 군산 일대의 산업도시가 막대한 국제자본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와 군산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미래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인공섬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평택 당진 서부두섬. 서해대교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섬이 최근 완공되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으로 이 섬으로 인해 중국이 큰 긴장을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래 이 섬은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의 국경 갈등 문제로 인해 도시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최근 2시간 합의를 통해 나눠 갖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확장 계획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평택항 항만 배후 단지로 미군기지 인접 지역이자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일대일로의 해저터널이 평택까지 뚫어지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갈등과 사드 보복 사태로 인해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은 대규모 제조업 산업기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평택항 서부두섬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물류 비용 절감입니다. 평택항의 물류항만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중국의 막대한 제조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한국으로 옮기는 전략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품질 좋고 저렴한 제조업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높아진 땅값과 부동산 투자 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 시설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달리 평택항은 인공섬의 개발 확장을 통해 저렴한 공업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택항은 이를 통해 수도권 최대 항만 도시이자 공업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충청남도 당진, 천안, 아산 일대로 공업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고품질 제조업의 부응이 기대됩니다.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발전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의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된 공업단지에 거대한 제조업 산업기지의 조성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증대가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발전으로 평택항과 인근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경제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며 인프라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따른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고품질 제조업 수요를 한국이 맞춰줌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이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고학력의 우수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여 노동 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제조업체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공업단지 개발이 어려웠으나 해당 개발 사업이 이 일을 수행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발전과 함께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이익 충돌 등 다양한 과제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제조업 품목들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 중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은 반도체, 전자부품, 희소금속, 제약 및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전략적인 가치가 높거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항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업단지는 이러한 제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은 이미 국내외의 대기업들이 입주한 물류 및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물류와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동하는 생산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동하는 제조업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응하여 제조업 수요를 맞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의 성장은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시장의 확대와 연계될 것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와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인 무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응하여 제조업 수요를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산 금난도. 군산과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금난도라는 인공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섬은 1980년대부터 군산항과 서천 장항 일대에서 나온 토사물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섬인데요. 지금까지도 토사가 계속 나오면서 엄청난 크기의 섬으로 성장했습니다. 금난도는 군산 도심과 가까워 귀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인근 서천군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 환경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군산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것인데요. 바다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고 미 공군기지와 미 우주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안보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지역 슬럼화가 야기되고 중국의 자본 유입과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거 유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슬럼화된 지역이 외부 세력, 특히 중국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항만 도시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 및 중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군산에서의 최근 인구 감소 이슈는 자칫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항만중앙곳인 군산항의 안보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금난도와 같은 항만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국제 물류 및 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어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쟁력 측면에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난도를 활용하면 군산시에 엄청난 개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고밀도 도시 개발이 가능해지며 마산 해양신도시처럼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한강에서 진행 중인 서울항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5천 톤급 크루즈선이 곧 군산에 도착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항에 운항될 5천 톤급 크루즈는 유럽의 만톤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보다는 작지만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한 번에 방문 가능해 지역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군산시에는 좋은 항만과 유서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즐기기에 좋은 콘텐츠가 마땅치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난도 개발 계획이 잘 수립되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난도를 도심 소형 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군산공항에는 미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난도가 김포공항이나 런던시티 에어포트와 같은 소규모 도심 인접 공항으로 개발된다면 흑산도공항과 김포공항 등 중소규모 거점공항까지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지역거점 도심공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낙후가 우려되는 군산 도심의 관광객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단 수십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군용 활주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군산시와 서천군은 해당 개발 계획을 고밀도 도심 개발이나 전략시설의 유치보다는 친환경적인 치유형 농어촌 특화마을이나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자연공원과 유사한 관광지를 만들자는 제안이 좀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난도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중요성과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이 인공섬을 활용해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과연 서해바다에 새로 생겨난 인공섬들이 어떻게 개발될까요? 또 우리나라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전략TV에 매월 990원 정기 후원을 하시면 비공개된 고품질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네모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